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소년 소녀들은 보물,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공식에서의 폭주로 인해 뒤늦게 생긴 설정, 하지만 때는 늦었다. 조가사키 미카입니다. 카리스마 JK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호의적이며 상냥하고 귀엽게 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제작사 측에서 과거 미카의 폭주를 담아내기 위해 만든 설정인데, 사건은 신데렐라 2주년 기념 스페셜 에피소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벤트에 맞출 의상 디자인을 의논하던 와중에 미카와 미리아가 자기들도 어서 미카 언니나 아이리 언니처럼 어른이 되고 싶다는 하지가 나왔는데, 그때 미카의 대사는 너무 섬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믹 앤솔로지 브룩 드라마 CD에서도 미리아한테 엄청난 모습을 보여 결국 왕도적인 미카 이미지에 금이 가버렸고, 제작진 측에서 부랴부랴 아이들에게 상냥하게 대한다는 설정을 넣게 됩니다. 의외로 어린아이들에게 상냥한 복서, 타이가 타케루입니다. 전직 복서 아이돌로 항상 표정이 굳어있어서 험악해 보일 수도 있는데다가 말솜씨도 없고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는 성실한 성격이라 딱딱하며 차가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을 좋아하며 놀아주고 고양이를 몰래 챙겨주는 갯모의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애들 앞에서 멋진 게임 솜씨를 선보이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등 차가움 속에는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따뜻함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잘 챙겨준다는 성격은 과거에 헤어진 동생들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타케르는 소년기를 고아원에서 동생들하고 생활해왔으며 장난답게 남동생과 여동생을 잘 챙겨주었지만 모종의 경위로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챙겨왔던 만큼 헤어진 뒤로 아이들이 동생들과 겹쳐보여 잘 챙겨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나워 보이지만 속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주고 싶은 사나이 아쿠노 히데요입니다. 정직 경찰관 출신의 공무원 아이돌, 마음은 상냥하고 정의로우며 어린아이들을 무지 좋아하며 아이돌을 지망한 이유는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노래로 힘을 주고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전해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고독하고 불안을 느꼈을 때는 마음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게 노래라고 판단했기에 아이돌을 선택. SI 카드 악인 얼굴의 히어로 체인지전 카드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멋진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필. 하지만 사나운 외모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무지 좋아하는 아가씨 사쿠라모리 카오리입니다.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어린아이하고도 적혀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카오리. 전직 음악교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며 아이돌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왔다고 합니다. 레어카드 시어터 데이즈 각성전 릴러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하면서 보이는 미소는 역시 전직 선생님의 미소를 보여줍니다. 아이돌이 된 지금도 다른 시어터 멤버들의 음악 레슨은 물론 연하조 아이돌들하고도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설정을 가지 하코자키 세리카와도 자주 엮이며 그와 관련된 2차 창작도 많습니다. 전직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 모치다 아리사입니다. 취미에서부터 아이들하고 노는 것을 무지 좋아하는 아이돌인데, 그녀의 전직은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스카우트된 아이돌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노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듯한 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로듀서를 대할 때도 어린이를 대할 때 쓰는 말투로 대화한다고 하네요. 전직 유치원 선생님답게 아이돌이 된 후로도 연하조 아이돌들하고 잘 지내며 아이들의 선생님처럼 이끌고 잘 대해줍니다. 그런 아리사의 모습에 다른 연하조 아이돌들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속성 때문인지 항상 오른손에는 우사쿠라는 토끼 인형을 끼고 다닌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설정, 그중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이 되는 아이돌도 있고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던 설정도 있으며 약간 위험한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어린아이의 꿈을 지키고 싶다거나 아이들을 위해 꿈을 전파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